네, 안녕하세요. 범프레트 조저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찍는 시간이 오후 한 11시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재우고 또 이제 영상들을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저한테 이제 여러 질문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어느 한 분이 이제 업무 때문에 악성코드하고 이제 데이터 포렌식이라고 하는 학습을 해야 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비공개로 영상을 했고요.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우리 쪽에서도 악성 코드 분석을 위한 그런 인프론 쪽에다가 학습을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이 이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한 홍보들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공부를 할때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좀 효율적인지 저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같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필요하냐, 우리 보안 쪽에서요. 사실 이제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 이제 별도로 또 있긴 하죠. 안넷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저기 맥스 같은 경우나 이러한 사이트 같은 경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샘플들, 정말로 하루에 뭐한 수만 개, 뭐 수십만 개 정도의 악성 코드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배포가 되고 있고 또 변형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악성 코드 사례들을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침해 사고에서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사고 분석들, 여러분들 이제 보안 관제 쪽하고 뭐 침해 사고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사고 분석 안에 악성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인원들을 또 뽑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그런 공격 기법은 악성 코드를 뿌려가지고 그것들을 뭐 백도어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랜섬웨어를 배포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돈이 되는 것들을 이제 다 하는 이제 그런 범죄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분석가 입장에서는 악성 코드 분석을 좀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실제 이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회사의 시스템에 침투를 하고 난 뒤에 또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행위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때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제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악성 코드 분석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동화 분석이 워낙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보안 관제 인원 중에서 악성 코드 분석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도맡아서 또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교육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워낙 이제 자동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정적 분석이나 동적 분석들이 잘돼 있어요. 생각보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악성 코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실제 그런 샘플보다도 이 자동화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분석되지 않은 사례들도 더 많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악성 코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가상 환경들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방법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버추얼 박스도 있을 거고, VM웨어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가상 환경 구성하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저도 이제 이렇게 보안 모이킹이나 아니면 침해 사고 분석이나 이제 악성 코드 분석들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상 환경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대학생들 친구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이러한 VM이나 버추얼 박스를 사용하는 그런 활용한 사례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보안학과에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개발자 쪽으로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했겠지만은 대다수의 친구들이 많이 모른다. 예, 그냥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환경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겠죠. 특히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노트북에다가 직접적으로 감염을 시켜가지고 분석한다면은 매우 위험하겠죠. 랜섬웨어 한번 감염이 돼버리면은 정말로 이제까지 작업했던 것들, 문서나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암호화 되고, 그 다음에 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탈취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가상 환경들을 구축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네트워크들에 대한 것들도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예, 그런 공격들을 당하지 않도록 예, 조심을 하면서 이제 그런 가상 환경 만드는 방법들을 아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가상 환경들을 구성을 했으면은 이제 뭐 책이나 아니면 이제 자동화 분석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샘플들을 이제 구해야겠죠. 그래서 그 샘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게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악성 코드를 이제 분석하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 이렇게 배포되는 악성 코드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서에 나와 있는 그런 샘플들이 있거든요. 그 아니면 이제 리버싱으로 이제 책을 썼던 예, 그런 샘플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라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악성 코드는 아니고 악성 코드처럼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 그런 간단한 코드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적 분석, 이제 동적 분석, 코드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악성 코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도구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냥 다 열어가지고 우리가 악성 코드 파일들을 이제 어떤 편집 도구로 열어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하지는 않죠. 요거에 대한 적당한 도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하나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골라냈지만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도구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것들을 골라내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데 뭐 디버거라면 어떤 디버거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이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모이킹이든 치매 대응이든 뭐 악성 코드 분석이든 보안에 사용하는 도구들은 뭐 수천 개, 수만 개 되기 때문에 오픈도구로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책에서 많이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로그나 그런 데 봐서도 예,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들. 예, 이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도구 활용법들을 좀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서 그러면 정보들을 얻으면 좋으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벌써 우리 이제 보안 프로젝트에서는 온라인 강의로 그런 것들을 내놨죠. 그래서 윈도우즈 악성 코드 분석 입문자 과정들이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하다 보면은 코드 분석을 이제 뒤에서 또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정적 분석이나 동적 분석까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더라도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위에서 배포한다거나 암호를 한다거나 이제 중간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겠지만은 사실 뒤쪽에서 사용하는 코드들은 또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뭔가 백도어로 사용할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백도어만의 그런 특징은 함수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성 코드 특징들이 각각의 마다 여러분들이 샘플들을 많이 구하시면은 이게 분석하다 보면 그런 특징들을 좀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좀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들이 이런 식의 특정한 윈도우즈 API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API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다수가 있으면은 아 얘는 백도어로 사용하고 있구나. 얘는 랜섬웨어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얘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가는 대충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느 정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파악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는 어떤 순서, 얘가 이제 어떤 내부적으로 윈도우즈 API를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 API를 사용하는 어떤 순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정말로 그 안에서 특정한 정보들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또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디버잉 코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코드 분석을 할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뭐 OnlyDBG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아이다 프로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게 되거든요. 뭐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뭐 OnlyDBG 같은 경우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Win32DBG인가 뭐 이런 것들도 사용하게 되는 것. 저는 이제 OnlyDBG를 좀 많이 익숙하니까 그다음에 아이다 프로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게 되는 건데 X64DBG죠. X64DB 같은 거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다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한계가 나올 이게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리버싱 분석이죠. 그래서 이런데 악성 코드 분석의 과정들을 보면은 항상 이제 리버싱 분석, 어셈블리 언어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버깅 같은 경우가 어셈블리 언어로 이제 해석이 돼가지고 사람들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헥사 정보를 우리가 이제 기계어 코드 같은 경우를 어셈블리 코드로 이제 바꿔주는 것들이 얘네들이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얘네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공학 분석 같은 게 어려워요. 근데 어떤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역공학 분석, 이게 어셈블리 언어부터 가르치는 책들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책 같은 경우는 제일 뒤쪽에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 앞에 쪽부터 우선을 하시고 난 뒤에 어셈블리 언어를 좀 공부를 하라고 저는 좀그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면은 이게 그런 가상 환경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면은 그때 저는 이제 코드 분석 쪽으로 하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 분석들이 나중에 좀 이제 우리 과정들을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을 좀 들어요. 이렇게 유형별 분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별들 샘플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뒤쪽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또 하나 만든 것이 윈도우즈 리버싱이라고 하는 요 과정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레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뭐 우회 기법이나 그런 것들, 윈도우즈를 뭐 크랙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때 이제 역공학 분석들이 이제 필요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역공학 분석에 필요한 것들, 윈도우즈 리버싱 할때 레나 챌린지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적합해요. 그래서 이제 좀더더 리버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요것을 과정들을 예,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맵 안에다가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악성 코드 샘플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겠죠.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여러분들만의 그런 분석 방법론들이 좀 생기고 도구들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언어도 조금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공격 코드들의 흐름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제 뭐 얘네들의 우회 기법들을 사용했다, 아니면 이제 뭐 난독화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또 샘플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봐야 좀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악성 코드 샘플들이 있는데, 사실 샘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형 악성 코드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윈도우즈 어떤 파워쉘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들도 있을 거고, UAS를 이제 바이패스하는 그런 권한들을 우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랜섬웨어 형태 같은 경우에도 유형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샘플들을 많이 분석을 해보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샘플들을 여러 유형들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또 악성 코드 중급 과정에 유형별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작을 했어요. 이 안에 이제 문서형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최신 유행하는 그런 랜섬의 형태 같은 것들을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더 분석하고 이제 크롤링도 하고 실제 얘가 적용되고 있는 사이트에서 뭔가 배포되는 악성 코드들을 직접적으로 나는 구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배포 사이트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포 사이트를 파악을 하게 될때 이제 어떤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난독화나 그런 것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포하는 사례,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링크 걸었는데, 이전 영상에서 자바스크립트 난독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이제 침해 사고 분석 관점에서도 누군가가 임직원들이 악성 코드가 걸렸는데,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사이트에서 이제 걸려있는 거거든요.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접근을 했을 때 뭔가 랜섬웨어가 딱 감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딱 보면은 이 IDS 정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그 자바스크립트하고 사이트 정보들을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난독화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이게 도메인들을 차단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난독화되어 있는 도메인 안에 이제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차단을 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분석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한 방법이 있습니다. 꼭 자바스크립트를 뭐 복화해라, 뭐그 방법 이외에도 그런 IDS 침입 탐지의 어떤 룰들을 이용해서 파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네트워크 패킷 분석, 이 악성 코드 샘플 분석을 위한 예, 패킷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바이너리 파일만 정보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뭐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제 나는 배포 사이트 정보나 아니면 실제 살아있는 그런 라이브 사이트까지 나오는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패킷 분석들이나 네트워크 그런 흐름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포렌식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만들었던 그런 강의 있는데, 사실 메모리 포렌식은 이전에는 이제 악성 코드 분석할 때도 많이 좀 활용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악성 코드가 뭔가 이제 패키징 되어 있고 난독화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실제 우리가 시스템에다 감염을 시키는 거고, 그 메모리 물리적인 메모리를 떴을 때그 안에 이제 악성 코드의 원본 파일들을 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모리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들, 메모리 덤프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휘발성 정보들을 어찌 보면은 비휘발성, 우리가 휘발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컴퓨터가 꺼지면 이제 날아가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어떤 프로세스 정보들 같은 경우나 네트워크 연결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수집을 할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 덤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들을 비휘발성처럼 메모리 덤프한 파일들 안에서 그런 정보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도 그 컴퓨터 대상으로 이제 메모리 덤프들을 먼저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그 안에 어떤 악성 코드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언제 어떤 사이트에 이제 접근을 혹시나 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포렌식 기법으로 통해가지고 분석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도구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고 환경에 대한 그런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메모리 덤프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의 실무에서도 지금은 뭐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거는 학습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좀 공부를 해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뭐 준비했던 그런 악성 코드 분석 학습 로드맵, 누군가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악성 코드 분석을 위한 학습 로드맵을 잠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